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SDK 그 중에서 PHP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DK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 D K를 따서 SDK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SDK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AWS SDK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프로그래밍 적으로 제어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php나 또는 루비아 같은 그런 언어들로 어... s3 같은 서비스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반복되고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이 아마존 측에서 미리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이 개발자들은 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로직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도구를 이 SDK, 아마존 웹 서비스 SDK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SDK의 종류로는 자바, 뭐 PHP, 파이썬, 모바일, 루비, 뭐 윈도우, 단넷 같은 여러 가지 이 플랫폼 또는 언어들을 위한 SDK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신에게 맞는 SDK, SDK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 기반으로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이번 수업은 이 PHP SDK에 대한 수업이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요 SDK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자, 여기나 SDK 소개로 가게 되면 아마존에서 오피셜하게 제공하는 SDK에 대한 대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다운로드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마존은 이 SDK를 Github에다가 올려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Github으로 가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지핑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할 것이고요. 만 여러분이 Git 같은 시스템에 익숙하시다면 여기 있는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스코드를 예, 자신의 로컬로 어, 가져와서 개발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아마존 웹 서비스 PHP SDK를 여러분의 개발 환경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EC2에다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분툴를 설치했고 아파치를 미리 설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EC2 설치, 또 아파치 설치와 같은 부분은, 여기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 EC2를 생성하고 아파치를, 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우선 php를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요, 코드를, 명령어를 카피해서, 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EC2 인스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EC2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쓰더라도, 예, 우분투 기반이라면 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예, 이렇게.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yes, no를 물어볼 건데, 거기서 yes를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curl 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php5-curl 이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curl 은 어, 리눅스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이 명령어,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php5-curl 이라고 하는 것은 이 php 를 통해서 curl 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모듈이 예, php5-curl 입니다. 이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걸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저는 이미 여,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권한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웹 페이지로 접속을 하려고 할때 아파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잖아요. 바로 그 아파치가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찾는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 어, 머신의 디렉토리의 루트를 다큐먼트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분트에서 아파치를 설치하면 이바 따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이 디렉토리가 다큐먼트 루트로 지정이 되고 이 디렉토리를 현재 여러분이 이시2를 통해서 접속을 했다면 우분투라고 하는 계정을 우분투라고 하는 사용자를 부여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명령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sudo라고 하는 것은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실행을 한다는 뜻이고 chow에는 이 어떤 특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권한을 소유자를 우분투 그룹도 우분투로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분투의 사용 우분투라는 사용자는 그 파일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권에 바닷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소유권을 우분투 또 그룹도 우분투로 하겠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예. 그럼 그다음에 ls -al 바닷따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우분 바닷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사용자와 그룹이 우분투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계정이 우분투이기 때문에 저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분투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 우분투 디렉토리가 아니라 바다따따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다따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github에서 이 sd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적, 적어놓은 이 명령을 실행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명령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url이 github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이 zip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wget. wget은 그 뒤에 따라오는 url, url에 해당되는 파일이나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 저장하는 명령이죠. 자, 이건 엔터를 딱 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0%가 되면 master.zip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파일을 지금 압축을 해제할 건데요. 압축을 해제할 때는 이건 zip이기 때문에 언집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언집이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sudo apt-get apt-get install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따라오는 프로그램, 즉언 n z i p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앱스토어 같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언 n z i p 을 이용해서 파일을 이제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언 n z i p m a s t e r z i p 그럼 압축이 해제가 되고 디렉토리를 보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AWS-SDK-php-master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자, 그럼 이 디렉토리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 이 명령은 뭐냐면 이 Composer라고 하는 이 PHP의 라이브러리 의존성 관리자라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땅 치시면 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Composer가 useitphpcomposer.phar 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Composer를 설치를 했으니까 자, 요렇게 요 명령을 카피해서 실행을 하는데 요걸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composer.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아마, 아마존 웹 서비스의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다운로드 해야 되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없으면 다운받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해주는 역할하는 을 것이 바로 컴퍼저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명령을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컴퍼저가 방금 보셨던 컴퍼저 점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한 다음에 필요한 건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멘토를 땅 치면 자 이렇게 녹색 메시지가 뜨죠. 조금 기다리시면 이 컴포저가 필요한 의존성이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저랑 비슷한 화면이 나왔으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SDK를 이용해서 PHP 개발을 하는 기본적인 이 절차들을 다 끝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제와 그 예제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